잘할게요, 할게요. 잘할게요. 스산한 밤. 스님이 잠에서 깼다. 아니, 아니, 저게 뭐야!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귀신, 정체는 가면이었다. 그 가면의 남자에게는 속에 든 것이 없었다는 건가? 네, 그대로입니다. 이런 모습일까나? 스님의 모습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님의 얼굴을 한 가면만 남았다고 한다. 이게 그 가면?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을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옛날부터 가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영혼이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너희들도 만약 그 가면을 벗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이런 거 자유연구 과제에 사용할 수 없잖아? 그래도 정말 단순한 전설일까? 설마 아까 이야기 진심으로 믿고 있어? 그치만 그 가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 야, 무슨 일이야? 아키짱! 얼굴이! 얼굴이! 내 가면이 벗겨지려 해. 이 빵이야. 어때? 놀랐어? 무조건 할 거라 생각했어. 개민. 확실히 가면에 영혼이 깃든다고 아빠도 들은 적이 있어. 에? 뭐니? 어처구니까지? 뭐, 그런 미신이야 미신. 네, 여보세요? 미크! 아키짱 전화. 기다렸지, 아키짱.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미크짱? 내 얼굴이 가면이 벗겨지려 해. 뭐야, 또 장난치는 거야? 아니야, 오늘 그 절에서 그때 확실히 들렸어. 가면이 벗겨지려는 소리가. 어쩌지? 이대로라면 나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려! 아키짱!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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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오하요! 오하요! 알아? 아키짱 와. 아직 안 왔다요. 헌터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에나가 아키상이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하? 아니 꼬레! 왜 아키장이 갑자기 전학 간다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도 몰라. 띵동! 아키장! 나요? 고래와 아키짱을 리본댄스! 이대로라면 난 사라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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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버려. 혼돈이 사라져버렸어? 아니 시테루노 미쿠짱, 몸이라도 안 좋아? 열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야메테! 고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때끼마쇼. 어떻게 된 거야? 고래 저 녀석? 한청이 아니야. 확실히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와타시의 면상. 미쿠짱! 안녕 오카모토상. 뭐야, 아침부터 어두운 얼굴하고. 어쩌지? 나도 아키짱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다음 오카모토상 계속 읽어. 하이! 미쿠짱, 다 해줘도 됐을까? 어제부터 이상됐으네. 미쿠짱, 야바이! 고래! 다 잊어버 됐을까? 미쿠짱! 야다! 야다! 미쿠짱! 야다! 사라지고 싶지 않아!
짱, 나니 시대로 너 진정해, 알았지? 마마, 파파, 와타시 사라지지 않는 거지? 나까야룽. 그런 일 있을 리가 나니누. 분명 나쁜 꿈이라도 꾸었구나. 미쿠는 엄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래서 따님은? 위에서 자고 있어요. 저기, 저희 딸은? 걱정 마세요. 뒤는 맡겨주세요. 뭐야 이게? 어땠습니까? 끝났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상이라도, 아니요, 다만 마스크가 벗어지기 쉬웠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근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쪽은 다른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서 폐기되어 버렸습니다만, 따님의 경우 그걸로 불안해져서 이상한 공상을 돌아다니게 된 거지요.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공상을 하는 것은 대개 안드로이드, 따님의 컴퓨터가 우수한 증거입니다. 만약을 위해 메모리에서 이번 고민을 삭제했습니다. 하는 김에 등뼈를 조정해 신장도 늘리고 마스크도 교체했습니다. 어쨌든 따님은 인간으로 말하자면 성장기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걱정 마세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레네 미쿠짱아. 하이, 눈가는 당신의 떡 닮았다. 야바, 벌써 이런 시간. 이때키마시오. 자, 조심. 와까리 맛있다. 야래야래. 누구를 닮은 거지? 커피 뭐 이? 하이, 엄청난 환경 파괴에 의해 인류의 출산율이 0%가 되고 나서 약 20년? 상황은 여전히 호전될 강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인공생명체, 이른바 안드로이드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쿠짱, 하이! 전보다 키레 됐으네. 아! 네네, 이번 휴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라도 가지 않을래? 아, 야다네. 소데스카. 요즘 바빴고 가끔은 가족 서비스라도. 아, 이래서 구형 모델은. 여기서 긴급 속보입니다. 유해 오염물질 TM5.0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즉시 창문을 닫고, 아, 야바야바. 헐. 헐.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 돋친다. 어머, 세상에. 소름 돋지 않아요? 계속 할까요? 한 몇 개 정도 해야 될까? 405 우라키 하루미. 누구십니까? 열어달라고.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405호실의 우라키라고 하는데요? 집주인 남자가 잘못 찾아온다고 말하자 의문의 여자는 가버립니다. 뭐야? 새벽 2시에 초인조. 집 좋은데요, 우라키 선생님? 아, 죄송해요. 동종요법. 인체의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 이번에 출판하는 격일본 원고예요. 비소 중독의 환자에게 비소를 투여함으로써
병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흥미 있으신가요? 아니, 난 연애소설 전문가니까. 하이. 당신 대체 누구예요? 어제도 이런 늦은 시간에 오더니 주인공을 하려 내자 이번에도 그냥 가버립니다. 도대체 그 여자 뭐야? 초인종만 누르고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분명 그 여자 도시전설의 여자라고요. 빨간 마스크 아니야? 빨간 마스크? 선생님, 그렇게 믿으실 거 없어요. 어디까지나 도시전설. 어, 어떡해. 뭐야? 선생님, 간식 좀 전해드리러 왔는데. 무슨 일이야? 저 집에 사는 부인이 어젯밤 살해당했나봐요. 피투성이었단 말씀이신가요? 그 여자가 범인입니다. 틀림없어요. 다음날 의문의 여자가 또 초인종을 누르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지 않자 주인공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주인공은 여자를 쫓아 자신의 집까지 다시 오게 됩니다. 아니 왜 들어갔는데 나... 어, 죄송 죄송 부금이 조금... 잠시만요. 몸싸움 도중 여자는 쓰러집니다. 이봐! 기절한 척한 여자는 주인공이 다가오자 최루가스를 뿌립니다. 주인공은 죽이려다 실패하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로 그런 여자가 있긴 한 겁니까? 진짜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집에는 범인의 흔적이 없고 경찰은 여자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난 그 여자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인 나를 죽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305호실에 사건이 있던 날 당신이 말하는 피투성의 여자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환상 따위가 아니야. 여자는 존재해. 순간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야! 그만해! 니놈 대체 누구야? 나는 환상이지. 뭐?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그리고 당신 자신도. 떠올려보라고. 네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우라키 하루미 미우라. 이무라 히카루. 소다네. 모든 걸 떠올려내. 이무라 히카루. 아! 수고했어. 실험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설가 우라키 하루미로서의 인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원래 인격인 연속 살인귀 이무라 히카루라는 것을 떠올려낼 것입니다. 이무라 히카루는 자신의 도시전설의 마스크 여자라는 착각에 빠져 가발을 착용하고 여장을 해서 도내 세 곳의 맨션에서 간단히 다섯 명을 연속으로 살인. 이번엔 소설가 우라키 하루미라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거기로 도피하였습니다. 대체 그가 어떤 이유로 이처럼 무모한 연속살인사건을 일으켰는지 그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원래 인격인 이무라 히카루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호메오패시 이론을 이론하게 된 겁니다. 호메오패시
포이즌에는 포이즌으로 대응하라. 우리들은 이무라 히카루가 다중인격자가 된 원인을 도시전설의 마스크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에게 마스크 여자와 작가 우라키 히무라는 망상이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 우라키 히카루미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해 치료 스태프들이 사건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헐, 우라키 하루미의 인격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실험 성공입니다. 이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실험 무섭다. 종료되었다고. 어라? 전부 다 끝냈는데요? 여기 좀 보라고. 마스크 여자 역할을 했던 사쿠마 씨, 여기에 있는? 그럼 이건 누구야? 위험해. 실험 대상자가 살해당해. 뭐야? 아, 왜 이렇게 끝나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려고 하네. 세븐 룸스. 시작은 어떤 방 안에 남매가 누워있어. 누나가 먼저 눈을 떠 동생이 사토시를 깨워. 누나, 누군가한테 얻어맞았지? 나도 그 이유로 얻어맞고 기절했어. 방은 이런 요상한 방이야. 문 앞에는 식빵 한쪽 아까 물그릇이 놓여져 있고 한쪽에 구정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있어. 여기다가 똥 싸면 되겠네. 문 열어 씨밤 소리치지만 열어줄 리 없지. 동생은 구정물을 도랑에다가 용변을 보고 누나는 도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뭔가 연결돼 있는 것을 봐. 결국 누나는 동생을 도랑에 집어넣어.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 절대 범인에게 들키면 안 돼. 근데 물이 더러워. 사토시는 더러워서 들어가길 망설이지만 누나가 한 번쯤은 멋있는 모습을 보여봐 라며 떼를 쓰고 좀 이상하네 이 누나도. 하는 수 없이 기어들어가.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토시.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빠까? 아, 못 나간다고. 아, 너 냄새나. 가까이 오지마. 티격태격하는 남매. 누나는 지가 들어가려 놓고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래. 갔다 왔더니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토시. 다른 방도 있었어. 뭐야? 아, 헤엄쳐간 건너편 방 사람들이구나. 그릇을 던지고 고함 지르고 헤엄쳐 건너간 옆방 사람들 모습. 사토시는 자기가 봤던 그 여자애들에 대해 누나에게 설명해줘. 자기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납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한 방에 한 명씩. 근데 사토시는 아직 어려서 한 명의 사람으로 치지 않았나 봐. 그래서 누나랑 같이 넣은 듯. 그럼 그 방부터 더 앞으로 못 간다고? 그럼 사토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봐. 누나가 가.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잖아. 하는 수 없이 들어감. 역시나 이쪽에도 방이 있었음. 사토시를 보고 놀라는 옆방 처자. 이 사람은 어제 붙잡혀 왔다고 해. 그 다음 방은 비어있음. 그 다음 방엔 누가 있었어? 뭐야?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이상한데? 뭔가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너도 봤지? 봤잖아. 너도, 네 누나도 모두 죽임을 당할 거야. 모두 죽어버릴 거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미친 여자 같은 그 녀석이 6시에 와서 죽여버린다고! 토막나복 나서 여기에 버려지는 거야. 울부짖는 여자. 사토시는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고 물속에서 발견되는 의문의 여자 머리카락. 매일 6시 저쪽에서 시체가 흘러간대. 뭐야 그게? 거짓말일 거야 분명히. 그리고 6시 시체가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연매. 근데 아무것도 안 흘러오네요. 사토시는 빵을 먹음. 누나가 와서 말림. 너 죽을 거야 하니까 사토시가 대답함. 아니야, 독 없어. 다른 사람들 방에도 놓여 있었어. 그럼 내 몫은? 누나가 필요 없다며. 다음날 새빵이 들어오고 누나 혼자 먹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반 나눠 먹던가. 누나 내 거는? 너 어제 네 혼자 다 먹었잖아 하며 사토시가 뺏으려 해도 절대 안 준. 또 와주었구나 하며 반갑게 사토시를 맞아주는 이 여자. 저기 누나가 모두가 갖고 있는 물건들 물어보고 오래요. 하나하나는 소용없겠지만 모이면 쓸모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너희들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모두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까? 이 여자, 애기한테 콘돔을 줌. 잠시만요. 나도 제대로 본 적이 없네. 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오늘로 3일째예요. 난 오늘로 6일째야. 줄무늬 스타킹을 신은 이 여자는 오늘로 6일째 있다는군요. 그리고 모아온 전부. 개 이쁜데? 누나는 진짜 제대로 물어본 거 맞냐고 화냄. 그리고 사토시는 빈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며 말해. 저 여자는 조깅을 하던 중 붙잡혀 왔대. 그리고 누나는 그림을 그려. 차분히 정리를 해봐. 6, 5, 4, 3, 2, 1, 7. 들어온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니 이래. 저 숫자는 들어온 지 며칠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사토시가 말하길 7일째 되는 사람은 없어졌다라는 거야. 7일째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또 새로운 1일째 되는 사람이 들어오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지. 미친 여자 같다던 그 여자가 있던 끝방. 지금은 아무도 없음. 그리고 1일째 되는 여자. 조깅하도 잡혀온 그 여자. 2일째 되는 여자. 3일째 되는 자신들. 4일째 되는 여자. 5일째 되는 여자. 6일째 되는 여자. 이 여자가 그 아까 콘돔 주유인. 다음날 6시가 되고 남매는 시체가 흘러가는지 살펴봄. 도랑에 흘러드는 빨간 액체. 손톱. 이거 제일 구석방에 있던 사람 거야. 또 흘러내리는 사람 머리카락. 누나는 사토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 도대체 뭐야 이 방? 뭐냔 말이야. 하루하루 순서대로 한 명씩 죽이는 거야. 6일 동안 감금한 다음에 6시에 토막토막 내서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가끔씩 쉬면서 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야. 일을 닦는 것처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데 누나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흘러나와. 이 여자는 오늘 죽을 여자.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겠구나. 도망다니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겠지. 부럽다. 오늘이 당신 차례라고 말해줬어? 아니, 누나라면 어때? 듣고 싶어?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옆방 여자를 찾아가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옷을 벗어줘. 누나랑 마음껏 마음대로 쓰라면서. 왜 죽이는 걸까? 모르겠어요. 사토시에게 저신이 하던 목걸이를 건네주며 죽음을 체념하는가 싶지만 6시가 되고 죽음이 엄습해오자 같이 죽자! 혼자 죽기 싫어라며 사토시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여자. 안 되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여자고 자꾸 녹질 않는. 서서히 문이 열리고 전기톱이 보임. 얜 아직도 자꾸 안 놔줌. 6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는 누나. 근데 갑자기 피가 흘러옴. 사토시도 함께 죽어버린 걸까? 죽어 슬퍼하는 누나. 그때 돌아오는 우리의 사토시. 같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잖아. 하면서 사토시 끌어안고 우는 누나. 사토시는 또 한 번의 사련을 목격하고 말았어. 그리고 앉아서 차분히 대화를 하는 남매.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는 걸 알고 있음. 어떤 녀석이었어? 얼굴은 못 봤어. 덩치가 큰 녀석이었어. 우리 둘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끄덕. 그 녀석 전기톱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 문, 장대 같은 걸로 잠겨져 있었어. 문을 열 때 분명 그런 소리가 났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여자 방에서 얻어온 카드로 확인해보자. 정말 장대 같은 걸로 잠겨져 있음. 그리고 6시, 어김없이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는 살인마 새끼. 그 사이 누나는 다른 여자 방에서 얻어온 머리 고무줄을 새총처럼 사용해 전구를 깨트려 불을 꺼버림. 문이 열리고 남매를 죽이러 들어오는 남자. 누나는 남자에게 물을 넣은 콘돔을 남자에게 더 집어 던짐. 뒤에 사토시를 숨기고 오지마! 동생한테 손가락 한 개도 못 대게 할 거야. 개의치 않고 전기톱 들고 들어옴. 필사적으로 사토시를 지키려는 누나. 그러나 이게 뭐지? 누나 뒤에 있던 건 사토시가 아니라 웬 이상한 옷가지들이 놓여있음. 사토시! 이때 누나는 사토시를 향해 소리치고 문 옆에서 쭈그리고 숨어있던 사토시가 방 밖으로 도망쳐나가. 잉? 뭐지? 하고 돌아보자 이미 사토시가 방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금.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누나는 작전을 짰어. 다른 방 사람들의 옷을 빌려와 사토시의 옷가지에 집어넣어 사람 모형을 만들어. 이 방법이라면 모두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그러면 누나가 사토시를 향해 웃어 보이는 누나 짠함. 빠져나온 사토시는 차례대로 여자들을 구출해내 모두들 방을 빠져나감. 누나가 들어있는 방 앞에 멈추는 사토시. 누나 울면서 문을 열려고 하자 이 여자가 말리면서 경찰을 불러오자고 말해. 결국 누나만 빼고 모두 돌아감. 아! 뭐야 이게. 진짜 야 일본 그거는 좀 이런 게 많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왠 약간 어차피 그 전에 죽을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토시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차라리 진짜로 어이가 없네. 맞지? 이미 누나가 죽기 전에 그 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씨.